다락방 같은 이 카페가 그 매력인데. 안녕하세요, 이렇게입니다. 바닷카페에 있는 카페들의 특징은 큰 창을 내죠. 되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멋진 바다의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. 제가 봤을 때는 연말 혹은 크리스마스 때 되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카페의 바다는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 주변에 있으며 테라스를 갖춘 작은 카페입니다. 이 카페는 카페에서 나와서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바닷가 앞에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카페에서 저 윗공간이 가장 좋았는데요. 다락방 같은 데 올라오시면 올라와서 바닥도 굉장히 따뜻하고요. 이렇게 아지트 같은 데와 있는 것 같아요. 카페는 작지만 신경 쓴 것이 많았습니다. 카페에서 직접 만든 엽서도 판매하고 계셨습니다. 꼭 사고 싶을 만큼 예쁜 엽서들도 많았어요. 구석구석 사진을 찍고 싶은 공간들이 참 많았습니다. 무엇보다 바다를 볼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겠죠? 그럼 커피 맛은 어떨까요? 지금 아이슈페너를 먹고 있는데,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. 이 카페가 아이슈페너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를 지금 일부러 여기로 온 건데,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카페, 이 커피가. 되게 조화로워요. 잘하신다. 이 아이슈페너는 카페에 오시면 이 위에 올리는 이게 카페마다 다 다릅니다. 많은 카페에서 못하는 이유도 번거롭기도 하거든요.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되게 어렵고. 예쁜 것 같은데 이렇게 잘 갖다 주시는데. 가격도 3,5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 빵이고,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. 이 빵을 시키면 바로 주시는 게 아니고, 빵을 데펴서 주십니다. 따끈한 상태에서 같이 커피랑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카페 매력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보시면 뭐 이런 책들도 있고요. 앉아서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이곳에서 책한권볼수 있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저는 다락방에서 일몰을 보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. 어두워진 카페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. 작지만 구석구석 겨울바다의 감성이 넘치는 멋진 카페였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